전임 위원장님이시죠? 예, 예.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예, 예. 예, 조남이 어떻게 되시더라? 예, 허성무입니다. 예. 오늘 주민 설명회를 한다는데 면에서 주최한 거예요? 예, 예. 본 주민 설명회를 면이 설명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간판이 잘못 붙었네. 어디 간판이요? 간판이 주민 설명회라고 붙어 있던데 누가 주민에게 설명을 해요? 아, 이게 당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가 7월 3일 날 면장으로 왔는데 네. 7월 4일 날 그 이장 회의가 있었었어요. 네. 그래 이장 회의 그 석상에서 그 이장님들이 그 지금 공장 신축 중인 공장하고 주민과 갈등이 있다 해가지고서 아 이런 그 설명하는 자리 좀 만들어 달라 아 그런 건의가 있었어요. 그 설명 주체가 면장님이에요? 아니죠. 그 저는 그 주민 토론회 아니야? 그러니까 그 건축주하고 예. 또 우리 그 주민 이 주민 이제 이장이 대표자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건의를 해가지고서 건축주하고 우리 주민하고 만나가지고서 건축주가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우려하는 바는 어떻게 해소를 하겠다 하는 그렇게 이 설명을 하는 그 자리를 예, 만들었습니다. 3.1 리드택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민 담소회네. 저 주민 설명회라고 그러니까 면이 책임지고 주민이 할 말을 면에서 할 말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거. 아, 글쎄요. 그 제목 자체가 그렇다면은 글쎄요. 그것은 글쎄요. 어떻게 저기 하실지 모르는데 요구한 대로 썼겠지, 직원이.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면장님이 특별한 생각이 있는 건 없죠? 주민들이 그렇죠.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 이제 신규로 다 이제 공장을 또 이제 짓고 또 앞으로 된다고 하면은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실 분인데 그래도 주민들하고 화합이나 소통이라든가 하면 또 뭔가 또 필요한 그걸 것 같아요.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인 대표자 되신 분 또 주민 해가지고서 한번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보는 것이 괜찮겠다. 그러니까 면에서 이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잘 상의해 보세요 그거죠. 예, 그렇게 하고 또 오늘 시청 예. 그 관계 부서 예. 또 그 좀 오라고 했어요. 해가지고서 주민들께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예. 지금 여기 건축주 3일 리드택 그 이사님한테 또 물어보고 예.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시청 관련 직원한테도 예. 물어볼 수 있게끔 우리 예. 시청 직원들도 같이 와서. 자리를 예. 함께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예. 면장님이야 면민들이 화합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면과 지역이 발전하고 그걸 원하는 건 맞잖아.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 하는 거죠. 예, 예. 예, 뭐, 하여튼 예. 잘 됐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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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그럼 호도, 이거 둘. 이 땅 관계나 자기들하고 그 옆에 돌 얘기요. 이거는 삼일골트하고 그 선주경리하고 그 얘기지. 왜 그걸 여기다 놀고 시켜. 안녕하세요. 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걸 왜 여기다 결별 시켜 이걸. 땅 얘기는 소원조정하고 삼일꽃하고 이거 둘 밖에요. 주민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겨. 아, 뭐야? 이거 주민들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소원조정하고 삼일꽃하고 둘 얘기지. 왜 이걸 여기서 개발 시키냐고. 그럼 이거 허도 지금 뭐 삼일골트 대변인이라고 합시다? 저희는 장이 말하는 거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저희가 거둘게요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왜 누구는 백가서 지금 주장하고 누구는 아니서 주장하는겨? 이거 아니서 못하게 여기까지 오면 해도 그럼 우리도 아니 와서 마이크 잡고 떠들게지던가. 저희가 못하게 하지도 않았고 뭐 그냥 본인도 주장을 아니 더 와서 저 사람도 와서 해주던 거 해야 할까요? 왜 여기서 이 사람도 여기서 해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임위원장 허성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제가 그 전임위원장으로 온 지가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7월 4일 이렇게 왔습니다. 아, 그간 그 뵌 분들이고, 오늘 처음 뵙는 분은 아 이렇게 어제 마이크가 어제 마이크 저거 예 죄송합니다. 아 처음 뵙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 이 자리를 마련을 한 것은 아마 주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거예요. 지난 7월 3일에 제가 처음 부임하고 그 다음날 4일날 이 자리에서 이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 이장 회의 그 석상에서 이장님들께서 지금 주 3일 밑에 관련해가지고서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해서 한번 설명을 지금 하는 자리가 됐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된 겁니다. 자, 그간 그 3일 이렇게 그 공장 그 신축발전 해가지고서 마음적으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래서 오늘 그 3일 그 이렇게 그 이사님이 설명을 하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거예요. 하면 또 질문도 하고 또 우리 또 관계 공무원이 지금 옆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시청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는 일단 설명을 하는 걸 들어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하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어때요, 회장님? 아니, 민정기 이거 3일 뿐이고 이거 지금 대변을 해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거 치우고. 지금 허가서부터 예? 신고서부터 그거 얘기해. 지금 이거 300부터 대변을 해주려고 이거 자대변된 겁니까? 그래서 지금 말인데 네? 지금 치우시죠. 지금 이거 뭐 대변을 해주려고 얘기할 거예요? 아, 그렇게 마시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피자민들은 밖에서 떠들고 300부터 본정에서 책상 들고 선정 준비할 거고 거기서부터 불편은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거 치우고 아니 주문했어요. 네, 네.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문했어요? 치우고 자 그럼 치워주시죠. 자 치워주시죠. 300볼트 부족해서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밖에 너 여기게 자 그런 말씀 하세요. 제가 대변인 역할을 하고 이런 자리 뭐하러 만듭니까? 어? 안 만들어 누구만 해요. 그렇죠? 저는 우리 그 지역 주민들께서 그렇게 원하는 가 한번 해보자 한 거지 저희 제가 3일 이렇게 알아가지고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난 배우기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자 뭐예요 당신은 뭔지 주민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 어? 자 그 일단 우리 그 3일 있을 때 이사님께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끝나면 자 끝나면 중간에 이렇게 가면 또 뭐가 안 돼요 또 대화라도 이런 거 잘 됩니다. 아 그렇게 하지 말고 실종 그저기 건축가서부터 질문 좀 받아주십시오. 그거 300분 다음에 제가 300분 제가 잘 봅시다. 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그 3일 때 의사님 말씀을 들어보고 끝나면은 지휘를 3일 밑에 또는 우리 그 관계 시청 공무원한테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 맞췄죠? 네. 예. 자, 오늘 자, 소개 좀 하시고 자기 소개 좀 하시고 이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많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3일 리드택의 이사를 맡고 있는 정효선입니다. 안녕하세요. 3일 리드택 지금 우리
아빠 유병용입니다. 우리 며느리 지금 같이 왔습니다. 지금 오늘 애기들 낳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아 여기 뭐 가족관계 뭐 굉장하게 가족관계 아 그렇게 제가 가족 소개를 한 거는 한간에 들리는 소리가 저희 제가 남자 같이 있다고 이상한 소문도 많이 났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아주 건강한 가정을 갖고 있고 그 사업을 22년째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일단 소개를 먼저 해드렸고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 일단 사업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왜 제가 지금 블로그하고 이런 거를 드리고 카다로그를 드렸냐면요. 저희 블로그는 친환경 보도 블로그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단 우리 회사가 외의 업소가 아니고 굉장히 지금 물구조 국가가 돼 있잖아요. 지하수 구간돼 있고 그래서 제가 친환경 쪽으로 일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꾸가지게 하는 마음으로 이 제품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한반대학교에서 건축 환경적으로 전공을 해갔고요. 이 친환경 보도블록이라는 전면 토스블록이라는 이 논문을 써서 만들어낸 제품입니다. 그래서 다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이 환경마크도 저희가 지금 3번째, 6년차 지금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환경마크를 갖고 있는다는 건요. 내가 환경 쪽에 무슨 문제가 한 가지라도 걸리면 절대 환경마크를 주지 않습니다. 이건 알아보시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내지 마시고 잘 들어주십시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회사라는 거를 제가 증명도 해드리고 입증도 해드리고 설명을 하겠어 왔으니까 어쨌든 저희가 주민 설명회가 늦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너무 죄송하고요. 원래 이사 와서 또 떨리는 거는 입주했을 때 또 떨리지 않습니까? 저 이렇게 이사 왔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라고 한 건데 일단 제가 회사 소개부터 해드렸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저는 3인 CNG 공주시 사곡면에 위치해 있는 회사고요. 제가 원래 10년, 그러니까 얘가 세종시가 온 지가 한 11년, 12년 차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세종시가 오기 전에요. 세종시가 오기 전에 2005년 세종시가 온다고 발표가 됐을 때 제가 여기서 나갔습니다. 금남면 아시죠? 방공리 거기에서 그 진성내미콘 옆에 있는 그 벽돌 공장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잘 하고 있었는데 세종시가 온다고 해서 저희 공장을 다 나가가지고 제가 공주로 옮긴 지가 지금 12년차 되고 있습니다. 공주에 옮겨가면서 제가 상당히 고통도 많이 받았고요. 서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5년 전부터 저희 회사가 반듯하게 이 친환경 블록이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 제가 이만큼 성장해 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저는 장군면에 살고 있습니다. 세종시 장군면에. 지금 세종시 주민이고요. 똑같은 세종시 주민입니다. 저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주시는 지금 거기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를 지금 가업승계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 세종시 공장을 공장 용지를 찾다 보니까 작년 1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 정도에 지금의 이 3일 리드텍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 공장 허가가 났다는 소리를 그 소개를 받고 그 신행정 부동산 박종석 사장님께서 지금 이 공장 용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공장 용지를 소개받았을 때는 제가 공장 허가가 나서 그냥 가능하다라고 했고 제가 분명히 공장 용지를 챌 때는 주민들이 절대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을 찾아달라고 강력히 부탁을 드렸고요. 한 6개월 찾고 저한테 소개해 주신 땅이 지금 이 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될 줄 모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장 용지가 허가가 났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시작을 하려고 보니까 그 공장 전 2011년에 허가를 냈던 부분에서 기한이 다 되는 바람에 제가 다시 작년 8월부터 전문가인 제가 저걸 못하잖아요. 공장 만들려면 그래서 설계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 환경업체 이쪽 다 전문가들을 제가 다 해가지고 공장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를 새로
다 저희 공장에 맞게 절차 다 밟아서 합법적으로 저는 이 공장을 허가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금 지금 보시다시피 3일 리그텍은 우리 유재윤 대표이사를 해서 제가 이사로 들어가 있고 지금 우리 아들의 가업승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에게 이거 누구 가족자들 들러 간 건가요? 그 다음에 저희 공중 가족자들 들러 간 건가요 이거? 그리고 네. 지금 3인 CNG라는 공조공장은 제가 3인 CNG 대표이사로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지금 22년차 이 보도블록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환경표지 인증서라는 거를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절대 유해한 업소가 아니라는 거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다 정확하게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진실이 뭔지 정확한지 알고 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지금 공주공장이 보시다시피 마을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300m 정도 인접해 있고요. 축사도 있고 그래서 잘 진행을 잘 하고 있는 회사고요. 저렇게 마을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다 그 기준치를 넘지 않기 때문에 소음과 분진 뭐 이런 것들을 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한가에 떠도는 말은 저희가 뭐 그 성형운동 받을 때 그 공조공장이 환경에 크게 문제가 돼서 지금 쫓겨나서 이쪽 공장으로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우리 아들이 듣고 왔더라고요. 그 주민한테.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건재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회사에 공주로 가서 사업을 하면서 그 사회에 또 환원을 하기도 합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화재미 보도블로그 보상 지원을 해드린다든지 또 저희가 뭐 이렇게 좋은 일도 아끼지 않고요. 또 공주시 한마음장한테도 제가 버는 만큼 또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사업중학교 인근에 있는 사업중학교는 제가 학생들 위해서 장학금을 매년 내고 있고요. 저희 블로그는 아까 얘기 다 깔아놓은 이유가요. 친환경 블로그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저분이 치우라고 해서 치웠습니다. 그 친환경 블로그 왜 친환경이냐면 불을 불면요 직접 딱속으로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지금 포장이 요 엊그저께도 폭탄 소나기가 왔죠. 근데 순식간에 보도가 다 물러쳤을 겁니다. 그 이유가 포장이 다 돼있고 물이 갈 데가 없으니까 한꺼번에 물리니까 다 이게 침수가 되고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비가 오면 그대로 딱속으로 들어가는 직타적으로 들어가는 우리나라 최고의 보도블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입소문이 나가지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납품을 다 관공서 조달청을 통해서 우수조달도 받으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왜 친환경 블록이냐 하냐면요. 빗물관리, 물순환, 그러니까 땅속 지하수를 파도 지금 물이 안 나오고 있죠. 그런 이런 보도블록을 인해서 땅속으로 지하수 보관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보도블록입니다. 여기 전희중학교 아시죠? 전희중학교 이 보도블록이 저희 블록입니다. 이게 공직국장인 세종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오다가 늦어져서 깔았습니다. 지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도 투수가 잘 되면서 굉장히 깔끔할 겁니다. 그 이유가 친환경 모든 그 표면 돌 조각으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고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걷어올리기 전까지는 저 색깔로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투수 지속성이라는 인증서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대한민국 1호로 받았습니다. 진짜 투수블록입니다. 여기는 공주시 한옥마을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저희 보도블록입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이 합강 오토캠핑장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4대강 나오면서 깔린 그 오토캠핑장인데요. 저희 블록이 그때 여기 깔려서 지금까지도 가보셨다는 분들이 다 압니다. 저희 블록은 그 천연 돌로 무조건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 표시가 나서 연락이 옵니다. 저희 보도블록입니다. 이 투수블록이 투수가 잘 돼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3일 CNG라는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고 어떤 회사인지를 지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3일 리드텍도 똑같은 제품을 찍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공주공장으로 여기 세종시 나가서 나갔을 때 그때는 12년 전에 제가 그 만들어놓은
회사고요. 지금은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유해되는 그런 공장을 찾지도 않고요. 진짜 친환경 블록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저희가 그 환경에는 편폭발해서 제약을 만들었다라는 것도 말씀도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음 분진 진동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까봐 저희가 지화화를 시킨 겁니다. 지화화를 시켜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공장이 제일 저 안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저 안쪽으로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기계도 다 진동, 그 소음 때문에 또 다 싸웁니다. 다 쌀 겁니다. 그래서 소음을 최소화시키려고 지금 그런 그렇게 계획,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도 원터치로 그 컴퓨터로 다 접근할 수 있게 옛날처럼 그런 고등블록 공장 아니고 저기 벽돌 공장 아닙니다. 정말 그 원터치를 해서 완전 컴퓨터로 다 시스템이 돌아가게 내부에서 다 이뤄집니다. 그러면 지금 티켓 들고 세종시청에서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대기에 소음에 비상먼지에 수질에 문제 있다. 진짜 이거 보도블록 왜 들어야 되냐. 벽돌 공장 처리해라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거 염려하실까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대기 분야잖아요. 저희가 시멘트를 저런 사이드로 딸 겁니다. 지금 포시멘트 따서 넣는 거 아니에요. 차가 직접 들어와서요. 에어로 불어가지고 저 통화로 넣습니다. 그러면 저 통화로 들어갈 때 에어가 빠져야 되잖아요. 여가 집중시설이라는 여가 집중시설하는 이런 시설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이 안 들어가 있으면 허가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기는 빠지고 시멘트는 그대로 안게 에어로 위로 쌓아 올리기 때문에 그게 시멘트가 올라갔다 내려오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여가 집중장치예요. 그래서 시멘트는 비싸기 때문에 절대 한 톨이라도 저 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다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가장치로 인해서 시멘트가 밖에서 옛날 포시멘트처럼 따서 넣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컨베이어 벨트로 올라가는 건 저희는 천연 돌을 쓰기 때문에요. 먼저 1차적으로 다 분진이 난 상태에서 저기로 들어옵니다. 마대로 들어옵니다. 그 마대로 들어오는데 거기도 저희가 이렇게 다 덮개를 씌워서 컨베이어 벨트가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전혀 비를 맞아도 안 됩니다. 저희 원자재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시설을 합니다. 그리고 소음 진동 분야 시끄럽다? 지금 지하화가 돼서 저희 공장을 지금 짓고 있지만 그거를 다 흙으로 덮을 겁니다. 거기서 잔디도 심고 꽃도 심을 겁니다. 멀리서 보면 그냥 동네 야산같이 보일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 기계를 이렇게 쌀 겁니다. 지금 방금 시설 장치를 기계가 소리가 내린 거거든요. 다른 시설은 그 얘기들은 많이 없습니다. 예. 지금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네. 그러니까 제가 다 할 때까지 기다려주십시오. 그리고 비상먼지 지금 날리는 거거든요. 먼지를 날리는 걸 비상먼지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원자재는 다 덮개를 만들어서 할 거고요. 또 세례식 그 살색장치 있죠? 그걸 해서 다 먼지를 정제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입구에는 세례식, 자동 세례시설로 세척해서 이런 거를 그 차 밖에 다 닦고 나가고 편안하고 덜 막하게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회사가 이렇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모든 부분들을 다 이렇게 이런 시설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제품은요, 내부로 다 쌉니다. 옛날에는 벽돌 막 부렸죠. 차에다 막 건물에다 실어다 그렇게 안 합니다. 굉장히 고급화를 시켜가지고요. 딱딱 팔레트화 시켜서 내 끝까지 다 돌려서 그대로 현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셨던 부분보다 훨씬 환경적으로 이해가 안 되도록 저희가 최소화를 더 시킬 예정이고요. 지금은 앞으로 우리 공장이 어떻게 세워질지도 모르면서 지금 환경이 오히려 막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네. 그리고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제가 다 지었어. 다 옵니다. 환경에서. 그러면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기준체 넘어. 그럼 저희가 다른 시설을 해. 그러면 저희가 그
그대로 모두 다 할 겁니다. 아직은 공장이 다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 공주공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도망가면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해서. 아, 조금 있다요.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주식회사 상임 이득태도 그래서 지역 주민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질문을 받고 진행하셨다는 아, 다 하면 제가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흥분 가라앉히시고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민들이 다 들을 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일 이득댁이 들으면 저희가 빨리 직원을 뽑아야 됩니다. 고용창출. 그 다음에 우리 전위에서 제가 공부며 다 삽니다. 그리고 한길에 6권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모든 자재나 밥도 다 전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이익이 생기면 저 사회에 환원합니다. 전위 중학교 가장 가까운 데부터 제가 사학금 낼 겁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드릴 수 있는 데 있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보답하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0 넘기 전까지는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50 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의 가업승계를 생각하면서 아, 계속 기업이 진짜 기업이구나 이런 것도 터득해서 좋은 일을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저희가 그러면 가장 전위면에 꼭 필요한 기업으로서 우뚝 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면에서 하시는 나무이 나무다 있으시다 했어요. 장기면이 아니고요. 세종시 아니에요. 아니, 사곡면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사곡면에서 아무 흔적 없으시면 거기가 하시고 네. 제품이 뭐 환경이 나쁘고 나빠서 쓴다는 게 아니라 만드는 그 과정에서 네네. 내가 지금 잠깐 듣기에 시약 폼에서 만든다고 뭘 했다는지 이런 그 밑에 보다 아닌가? 아. 거기 공주서 그 국내 그때 내가 연락을 하신 아 그러면 아 그러면요 아 그러면요 거기 그때 가세요 아 그러면 여기는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법치 국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요 주민께서 그런 원하시는 우리 어떻게 가세요 그럼 아 네 주민 아, 이거 거기 가시면 되지만 여기 잘못 아 우리는 민주주의입니다. 아, 민주주의인데 그리고 저희 제 자산 갖고 제가 할 수 있는 조민전이 할지 못하겠는 거예요. 당신 돈 갖고 했는데 누가 이랬는데 아, 전달도 되는 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민주주의인데 무슨 반대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고 민주주의는 반대 못해 반대할 수 있는 거야 사람지 네, 다른 분 질문 받겠습니다. 설명하세요. 민주주의인데 무슨 반대할 권리가 있는 거 네, 다른 분 부탁드립니다. 그럼 왕수들 씨, 하도 그 판다 얘기 해야 되는 건 거기 공주 사고 갔던 얘기 같은 걸 해라고. 거기 나가서, 네? 거기 해라고, 거기 가고. 아니, 여기서는 충분합니다. 나가세요! 마이크 없어도 잘 들리고,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S사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주시 사북면 S사 공장이 안전하다면 거기서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가보니까 굉장히 위험스럽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지금 어떻게 보도블록을 만드는 과정을 지금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시작되고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스러워 여기에 온 것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런 홍보 영상이 아닙니다. 땡큐가 아닙니다. 저희는 노땡큐입니다. 여기 계신 S사 대표님께서 그만큼 자신있고 당당한다면 당장 여기 계신 주민들 사곡면 공장으로 한번 모시고 가보십시오. 사곡면 공장에 가서 여기 계신 분들이 동의하신다면 저 역시 동의하겠습니다. 사곡면 공장에 가면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손톱만 보고 놀란다 했습니다. 사곡면도 안 가보고 사곡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경영 이념이 확실한 분이 여기 와서 똑같이 그렇게 경영을 하신다면 심히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주민 전위원 다 말씀드리지까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계신 주
장학금 아까 말씀하셨죠. 지금 공주 S사 인터넷 검색해보면은 지금 여기 계신 대표님 훌륭하신 일 하신 거 나옵니다. 장학금 역시 거기도 지금 뺐습니다. 거기도 역시 어려운 업체에 보조비용 부산으로 제공하고 계십니다. 좋은 일 물론 감사드리죠. 근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저희 일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그 힘든 걸 인해서 지역 주민한테 봉사하는 것처럼 하시는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분개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하나, 딱 하나 여기 계신 주민들 제발 부탁드리겠는데 제발 부탁드리겠는데 사공면 한번 결합시켜주시고 우리 업체가 이렇게 클린하고 이렇게 깨끗한 업체라고 자랑하십시오. 자, 세균장 말씀하시죠. 제가 그냥 무식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똥물에 똥 튀기는 그대로 똥물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세균장 시설을 만들어서 그냥 헛바퀴 몇 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S사 가보시면 바닥이 이렇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도 저희 세종시에도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으시라 믿습니다. 당연히 아니 그러시겠죠. 그렇지만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많은 비가 이 시에 실려 내려온다면 그동안 거기 모아뒀던 슬러시라든가 그 오염 물질들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조천천으로 갑니다. 미세먼지, 분진, 수질오염 차이는 한 차이입니다. 물러가면 수질오염이요, 땅속으로 들어가면 토양오염이요, 하늘로 나가면 미세먼지입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조천천 삼수원 보호구역, 여기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식수원입니다. 그 물 가지고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조천천을 통해 미호천, 미호천을 통해 금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공장 보도블록 만들어서 그 보도블록이 친환경이다 아니다 관심 없습니다. 친환경 보도블록 만들어서 제품 잘 생산해서 기업 경영 잘하시면 좋겠죠.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런 제품 홍보가 아닌 그 과정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S사 대표님께 간청합니다. 여기 계신 주민들 말씀하신 조금 전에 한 분이 질문하실 때 공주 문제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문제 없으시면 당당하게 여기 계신 분들 공주 한번 결합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주장합니다. 분명히 주장합니다. 클린 기업이고 당당하다면 그만큼 확신을 했다면 환경 영향 평가 받으시면 모든 것은 해소됩니다. 이런 설명에 이런 제품 소개 다 필요 없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만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환경 영향 평가 받고 즉시 주민들 사공면 결합 시켜 주십시오. 아, 지금 박수 치셨네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저 조용히 좀 끝나려고 했는데요. 저분이 왜 저렇게까지 저를 이렇게 하시는지를 좀 제가 오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픈해도 됩니까? 그거는 둘 개인 사정이지. 아, 아닙니다. 저한테 협박했고. 딱만 되면. 네. 아니. 그러지 마세요. 너무 부산 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장 만나던 박은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사도 관심 없고 손원주가 개인적인 감정 관심 없습니다. 기업 유치되는 건 솔직히 말해서 어떤 기업이라도 크게 와닿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세종시청 직원도 많이 나오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공장 인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주민 의견을 아예 듣는 기회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주민들한테 최소한 그곳 마을 이자 형태라도 이런 공장이 들어오면 어떠냐라고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가 아예 없습니까?
국가의 공간 공장입니다. 지금 공장 인허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 신청서를 받아서 특별히 해를 돌리면서 공장에다가 그 어느 정도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크게. 아. 나가도 크게. 아, 여기서. 아니, 그냥 나가세요. 어디서부터 나가세요. 네, 저희들이 그 공장 설립 인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그 주민 설명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다만 그 면회에 이런 공장에서 온다라고 공문하고 보내긴 합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주민 의견을,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걸 여쭤본 게 아닙니다. 공장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었을 때 면으로 공문이 내려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 최소한 면에서는 그 담당 그곳 마을이 그 업체가 유해 업체는 아닌데 일단 그걸 떠나서 그 담당 최소한 다 의견 들을 수 없으니까 담당 이장한테만큼이라도 그걸 이런 공장에 들어오는 게 알고 계시라는 그런 컨펌 없습니까? 저희들 그건 따로 연락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면으로만 공문을 딱 보내면 그냥 그거는 주민 의견이 전혀 없는 거네요. 물론 공청회를 원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네, 그건 끝입니까? 그러면 전 면에서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공문을 그런 공장이 들어간다고 내려오면 면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공문을 받고 나시면 그냥 결정을 하시면 주민한테 아무한테도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혼자 결제하시는 겁니까? 물론 면장님이 결제하실 거 아닐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 그래요? 자,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자,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장 아니고, 자, 시청에서 공문을 내려보내면 뭐하고 뭐를 해라 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거는 그것만 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근데 제가, 저도 공무원 생활 40년 했어요, 40년. 40년 동안에 저희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신청 관계자 분들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신 거예요. 답변을 다 드리기 때문에. 했는데, 제가 여태껏 40년 동안 했을 때 아마 그런 것은 없었어요.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런 건 없었어요. 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 제가 징계받고, 제가 왜 징계받던 징계를 합니까? 그건 없었어요. 여쭤보는 네.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럼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어떤 공장 인허가 문제가 들어왔었을 때 그거에서 시청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는 아무런 어떤 의견 전사가 없는 거죠. 그러면 또 한번 시청 공무원들에게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월 14일 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3월 14일 날 현장 방문하였죠. 3월 16일 날 인허가 냈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셨나요? 그리고 여기 이경계 의원님 참석하셨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의원님이시죠? 의원님, 이런 공장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의원님 아셨으면 주민들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의원님 실망스럽습니다. 의원님입니다. 제가 소정면에서 좀 여러 가지 소정면 다음 문제가 있어서 좀 여쭤봤어요. 그 때문에 설명하는 것 같아요. 실례지만 어디 계시죠? 아, 그럼 화내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먼저 하는 걸 그런 것 같은데 먼저 끝나고 해요. 저도 곤욕스러워요. 곤욕스럽고 제가 여기서 정사 얘기는 못했는데 위원장님하고 이분만 따로 제가 저한테 오는 제가 다 마시고 있는데 제가 인지한 게 상무총리나 하는데 내고 바로 시청 공무원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이런 있는 게 들어온다는 게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허가 났습니다. 위원님 그거 모르십니까? 모릅니다. 그거. 죄송하지만 어떤 공무원이 제가 얘기해서 그 동네 이장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는 공장 허가가 되느냐고 그런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빨리 해보라고요. 공무원이 제가 일을 되게 해서
그래서 그 공무원이 이사님한테 이제 누구한테 이제 모르지만 이경도 의원님이 가끔 많이 왔으니까 빨리 그분한테 연락을 하고 그 동네 이장님한테 빨리 연락을 하실 줄 아는 연락을 받았느냐 그러고 그 직원들도 그런 보고 안 해요? 아 민원은 누가 했을까요? 민원 말고요. 제가 해야겠다 이게 민원 제가 이런 소리 의원이 이런 소리를 합니까? 아 소환하기 전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전화를 했다는 걸 물러셨죠 그러면 제가 그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요. 지금 면회로 뭐 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 것만 법적으로 맞아요. 의원들한테도 연락 하나도 안 해요. 제가 확인한 거 그만도 해볼게요. 1월 달에 신청을 해요. 제가 확인한 서류. 1월 달에 신청해서 번지지 내리죠. 그렇게 해서 3월 달에 허가가 나요. 저는 아까 어떤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전 의원은 이런 기업체라든가 들어와서 기업 활성화도 되고, 우리 세수분도 있고, 기업도 잘하고, 돈도 내야 돼. 그래야 세수지. 당연히. 이렇게 종거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전에 1월달에 신청을 해서 면으로도 1월달에 보내요. 면장님 여기 계시지만 각계 부처, 읍까지 다 보내요. 의견 보내달라고 공문 맞죠? 1월달에 공문 시달리고 맞아요. 1월달에 다 각자 부서마다 의견 보내라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쭉 내 다 부서에서 하고 그 추하차도 허가를 해요. 1월달에 그렇게 민원이 제기하고 3월달 돼서 민원을 제기했으면 1월달에 제기한 게 아니고 3월 3일날 그러니까 하는 얘기 3월달에 허가 났다니까요. 그때 알려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면회는 전이면은 1월달에 그 공문이 와요. 오는데 뭐 면장님도 부르고 저도 부르고 불렀을 테지. 아, 그 저랑 그 법리적으로 따진다고 그랬지만 제가요 잠깐만요 좀 조용히 해요. 아까 속단 말에 주민들 얘기하는데도 말을 혼자 떠들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3월달에 분명히 제가 공무원을 통해서 뭐 과장님을 통해서 그때 알려져가지고 빨리 그분들 연락을 해라고 그랬어요. 그분들 전화가 왔어요. 제가 연락을 해서 연락을 해서 이런 얘기가 어째 이장님도 모르고 이랬냐고 그러니까 연락이 갈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빨리 주민들하고 먼저 이렇게 좋은 공장이 들어온다니까 주민들하고 빨리 소통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 최소한의 그 주민. 그렇게 하면 제가 바로 유천리 1, 2가 지역이기 때문에 전화를 하고 바로 3월 달에 제가 가장 가까운 사기 이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 있는 게 들어온다는데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정도 얘기가 됐으면은 회사에서 최소한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은 찾아뵙고 가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하세요. 근데 전혀 지금까지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를 찾아오라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일부 이장님은 한번 뵌 거로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에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무리 이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고 괜찮고 환영을 받으려면 최소한 이런 허가 내기 전에 허가를 신청하고 그러는 지역 주민들하고는 하다못해 떠가다는 운동하고는 야 우리가 이런 사업을 여기 가서 하니까 동네 분들하고 함께 앞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부자료 하나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도 죄송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한테 그 얘기까지 들었다니까 분명히 네, 뭐라고 해서 전화를 한다고 지금까지도 한 번 저한테는 제가 언제 한번 뵙는 자를 뭐 어디 가서 누구를 볼 때 그 자리에서 제가 한번 도전해 간 뒤에 누구냐고 그러니까 사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사장님은 엄청 큰 사업을 하니까 지역 주민 알기로 무섭게 하는 모양이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책임이 있습니다. 저 솔직히 허가 날 때까지 몰랐어요. 연애 1월 달에 의견 중추하고 3월달에 허가 날 때까지 제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의견도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잘 의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도 시발 절대 연장 모른다고 이거다. 아니 그렇지 하는 거는 바람직한 거 아닌 거죠. 봐요.
제가 볼 때는 이 주민들 이런 정말 마음을 뭐로 달랠 거냐고요. 이 전에 주민 얘기가 나오실 때부터 얘기를 좀 하네요. 좀 그만할게요. 그만하고. 아니, 그게 그렇게 사업했지만 아, 돈 벌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나. 아, 죄송합니다. 차라리 그렇습니다. 돈 벌고 그렇게 해서 좋은 사업이면은 먼저 홍보를 하고 주민들하고 해가는 기업이 돼야지. 아,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아, 여기 시정 건축한테 좀 재밌는 거야. 말씀하신 건축은 건축도 별도로 건축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복합을 해서 같이 받고 있는데 우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받은 뒤에 공사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고요. 건축에서는 일반 주민들이 많이 아시고 계신데 건축에서는 건축공사가 만약에 건축 허가 안 나고 집 짓는 기초공사를 한다든가 하면 그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지 조성하는 것은 저희 개발행위 허가 부서가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적으로 변조사 없는 걸로 나타납니다. 얼마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 죄송한데요. 저 가정주부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 몰라요. 그런 공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아까도 돈에 이상 보고 있습니다. 개발행위나 조직해가지고 시민위원회나 몰라요. 절차 밟아서 했겠죠. 또 알고 있는 거는 주민한테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아요. 공무사항 아니라는 걸 알고. 그러면 진짜 오늘 실망스럽습니다. S사도 그렇고 시청 직원들도 그렇고 최소한 주민들이 이렇게 화가 났으면 주민들이 왜 화가 났는지 아무리 우리가 적법하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거가 미흡했기 때문에 주민들 마음을 달래지 못했다 이런 반성하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여주기
바랬습니다. 아까 이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민들이 난리를 났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참 진짜 화가 났어요. 그러면요.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네. 네. 그렇게 표현하실 때도 솔직히 실망스러웠고요. 시청 직원분들께서도 당연하죠. 아까 누구야? 연장이 그러셨죠? 공무원. 알아요. 어디 실수가 있는 걸 하겠습니까? 예? 꼬투리 안 잡힌 게 다섯 개죠. 그랬으면. 그래서 떡가도 최소한 세종 이춘희 시장 소통하는 행정편지라고 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설령 이해를 못하고 화가 나서 이렇게 모여 계시면 어떻게라도 아픈 사람 모든 게 달래준다고 조금 우리가 리스 아 좀 부족했나 봅니다. 아닐지라도 조금은 그런 모습을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죽을 죄를 졌습니까? 뭐 이렇게 다들 법에 맞게 처리했다. 우리 잘했다. 니들 왜 떴냐? 이것밖에 더 됩니까? 이러면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정말 오늘 시청 직원들 오신다 그래서 희망 갖고 있었는데 실망스럽습니다. 대단히. 네, 저 이장님 죄송합니다. 아,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 법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민과 밀접한 업무에 있어서 형평성 있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 경과가 여하튼 누구 잘못이 있든 없든 간에 이런 이 사업자도 민원인이고 그 주민들도 민원인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제 행정기관에서도 맞습니다. 이장님 말씀 100배 맞습니다. 저희는 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입장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어느 누구 편에 서서 누구 잘했다 못했다 공무원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이해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사전에 했으면 좋긴 좋은데 또 그 업무 범위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청 관계 공무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 설치 일화가 들어가면 법률 검토만 합니까? 거기에는 예상 이 허가가 나가면서 그 지역에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거는 검토 안 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공장 설치 승인 그러니까 예상되는 문제점 그걸 그 검토 하나 안 하나 두 번째는 예를 들어 3일 트랙 보도가 공장이 설치 이와 설치 허가가 들었다면 거기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 거기에 대한 전문가 교수 학계 거기에 대해서 여기 대한 공예라든지 거기에 대한 자문 같은 거 안 같습니까? 공예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다음 자격 받아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시는 건지 그냥 법률만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시는 건지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절차는 저희들이 공장설계 승인이 들어오게 되면 그 승인서를 가지고 각 실과에 허가를 드립니다. 그럼 그렇게 된 건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실과에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부 결정을 해서 그게 들어오면 저희는 승인사항을 내보낸 상황인데요. 일단 그 모든 것을 뭐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초청해서 그거에 대해서 정을 받고 하면 업무상 이 자체가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와 같이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 검토해서 그냥 법령을 작성해서 그 규정만 가지고도 마지막에 해주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허가가 나면서 그 지역에 미치는 파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거를 공유가 있다 없다 여러가지 검토를 하셔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상위법이 있으니까 지금 공장 허가 설치면 그 거기에 맞는 법률이 있겠지만 거기에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이 공장 설립에는 아니 공장 설립에 대한 법조항에 그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상립법. 그 상립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각 부서만. 알겠어요. 그 상립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공장 설치 법보다 그거에 위에 있는 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거는 법 때문에 할 수밖에 그 없어요.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이 최고 법 아닙니까? 헌법 밑에 각 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각 분야별로 헌법 보셨습니까? 헌법 조문? 네? 저기요, 잠깐만요. 아니요, 아, 왜 제가 말을 못하게 합니까? 제가 대한민국 헌법 제2장을 보면 말이에요. 제가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제10조항에 보면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34조 제6항에 보면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과 그 우려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5조 1항을 보면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법 조항이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 이 공장을 허가하지 말아서 그 지역에 미치는 파장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주셔야지, 그냥 공장 설치법과 하나만 가지고 그냥 해당되고 그냥 톡톡 그냥 허가되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요, 대한민국 헌법, 제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창립법 헌법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겁니다. 꼭 사소한 거, 이 공장 설치법 그것만 가지고도 허가를 내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아, 그러면요. 저도 국민이. 저는 지금 시청분한테 질문했어요. 예, 지금. 말씀 다 하셨죠. 제가 이제 저도 국민이기 때문에. 아이 참, 시청자 질문한 질문 받아야 돼요. 답변을 해주세요. 저도 마지막 키가 있으니까 해주십시오. 하려고. 네,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보는 거는. 각 부서마다 관련한 검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가자고! 네! 가자고! 저기요! 지금 여러분, 제가 녹취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왜 우리 공장에 이렇게까지 했는지 그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기요, 제가 저기 박은순 씨 아자자 진정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잠깐만요. 자, 진정들 하시고, 저는 정말로 선의의 마음을 갖고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네,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원만하게 진행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7월 3일날 와갖고 제가 무슨 내용을 합니까? 7월 4일날 이장들이 마을에 대표하네요. 이장은 회의 석상에서 이러한 논의가 들어와서 추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조용한 가운데 소통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하든 해야지. 제가 이렇게 인식기를 해놓고 하면 제 얼굴도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S사 대변인의 견인이라고 직원들이. 자, 아까 얼굴이 제가 S사 대변인이요? 아, 예.
제가 되돌리라는 소리 처음부터 이것도 안 했어요. 처음부터. 저기요, 제가 지금 녹취록을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듣고 가세요. 아, 듣고 가십시오. 자, 잠깐만요, 이거 틀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사님. 여기가 삼성 보호구역이라는 거 아세요? 네? 식당도 안 내주는 험한 지역이요. 그럼 어떻게 거기다가 저런 큰 공장을 들여놓냐고. 여기 그 주위에서 사람이 뭐가 있어? 식당 허가 신청했다가 허가 취소된 사람이야. 새 사람도 아니고. 그런 지역에다가 어떻게 그 큰 공장을 갖다 주냐고. 내가 그 밑에 주민이지만 여기는 상수구역이라서 운영을 부리는 거고 서도 조선을 물어놓으려는 게 아닌가. 토지 이용 대상도 지랄이고 우리는 아파는 몰라요. 모르고 법정에는 몰라. 법정에 누르지만 2년 전부터 삼성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시설 안 되는 데다가 어떻게 벌어진다고 우리는 그러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구현진도 몰랐고 이장도 지금 내가 바로 밑에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네 주민들도 이장도 아무도 몰랐다고 그래서 아까 3월 12일 날 더 개발하게 나갔죠. 요새 언제부터 더 속하게 했나? 자자 속하게 언제부터 했나?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아니 네, 지금 아무도 모른다고 적기 나왔는데 자 그러면 지금 질문 요지가 상수도 보호구역인데 그걸 검토를 안 해봤다 그 말씀이시죠? 그것도 있고 야, 또, 3월 12일에 개발하기가 안 되는데 언제서부터 허가하겠어요? 자 또 아 또. 그래서 3월 언제부터 했는지 안 하고 그게 당장 국민들이 할 짓이냐고 운동국이 왜 모르는지 뭐야 자 그러면 국민들이 다 끝나는 거냐고 그게 여기 대변에 나오면서 나온 거냐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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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냐고. 개별을 했는데 하기 전에 이런 가서도 똑같이 시작했다니까 소민은 그러면 이런 가서도 똑같이 되고 3월달에 개발해야 되는 소민은 그동안 해서 다 취소하라 죽였다 아니야 최초에 최초에 개발행위 허기가 운전관리 공장에서 1월 10일에 개발행위 허기로 받으셨고요 아까는 뭐 뭐라 미친데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청구 변경 때문에 건축 허 인허가시에 변경을 최초의 개발행위 허기는 1월 10일 그러니까 첫 당신들 지금 첫 신축을 얘기했다고 3월까지 얘기를 했잖아 자, 그 개발행위 그거를 잠깐만요 자, 첫 번째 질문 하신 거 답변이 안 되죠 상수도 뭐 보호구역 그거 관련해서 몇 번 답변 보실래요? 아, 그건 알아보신다 자, 그러면은 해가지고서 전문가나 대학교 생활할 때 전문가들 요구한 적이 있나 요구가 과장적이나
인허가 문제는 예? 환경 인허가 문제는 그렇다고요? 그거는 따로 저희들이 한 건 없고요. 환경 인허가는 아직 폐지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왜 이렇게 지정해요? 허가가 나면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으니까 사실 인허가 위해서 이거 정도만큼 자료 받은 거 있냐고요. 공유가 있다든지 요구한 적이 있는지. 아 그거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럼 또 혹시 막 허가 돼요?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법법만 한다고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들 자체는 어차피 그 각 실과에다가 돌려서 실과에서 맞는 법 조항들 찾아서 가부 결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근데 법만 따지지 말고 이것이 공해가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한테 자료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까? 환경이 아니, 그 자리가 있냐고요. 어느 건데, 이거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인허가 서류가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환경 인허가 관련해가지고는 인허가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인허가 관련해가지고 서류가 접수되면은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그 방지시설이나 이게 그걸 받아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화가 되지 말아야 하니까. 아, 아직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는지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접수가 됐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위반사항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을 할 거고요. 앞으로 그 환경 관련해가지고는 인허가가 접수될 계획이 있습니다. 공장을 이제 하시면은 인허가, 그 환경 관련 인허가 서류가 접수가 될 거예요. 그때 지금들 말씀하신 거 충분히 반영해서 방지시설 대책이라든지 관련 시설 충분히 이제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호 관련해서는 이상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질문했습니다. 페멘트는 뭐라고 하는지 보이가겠습니다. 그런데 도구랍니다. 그게 가라는 것이 잘 보입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럼 이것을 브라우니 시점이 뭐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전의 공간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왜 꼭 여기가 허가를 해서 이렇게 분할 내리고 또 반격 국민학교와 중학교가 바로 그 인도입니다. 앞으로 20, 30년 후에 걔들이 지형화를 맞을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도 넘겨졌습니다. 저희 환경 관련 법무관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관련해서 배출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관련 법령이나 그거에 대비해서 방지시설과 대책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법의자 때 갖고는 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걸 이런 이론이 발생된 것은 꼭 어떻게 사느냐. 중학교 같다. 국민학교 같다. 바람 부는 중학교 갑니다. 바람 부는 국민학교입니다. 잘하는 세대 뭡니까? 20, 30년 후에 지역만 나오고 이 지역에 살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좋겠습니까? 아니죠. 맞죠? 아니요. 같은 세종 시민으로서 네. 기업화가 나오고 그리고 국민학교 쪽에 비상반지가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인허가한 게 아니라요. 환경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를 대비하고 대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대비할 테니까요. 인허가가 들어오면 그걸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그것도 강구해 주시고 또 이게 웬만하면 살짝 공단에서 그 산업단지 공무원들 금화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진짜 바람을 칩니다. 핸드 그쪽으로 같이 넣어줬으면 좋은 아니면 같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난 그게 안쓰럽더라고요. 여기저기 보면은, 이 세종시에 보면은, 어디 가면 석자, 어디 가면, 뭐든지 할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는 데 살 동네가 안 있더라고요. 저도 서울에서 산다가 몸이 아파서 내려왔습니다. 보니까 맨 개굴장이고, 어디가 살 데가 없더라고요. 야, 여기를 떠나야겠다. 고향입니다. 안쓰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요구들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하신 분 있어요? 마이크를 열겠습니다. 네, 또 그 궁금하신 사항입니다. 네. 아까 주인분께서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아까 공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시청 공무원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환경 영향 평가를 어땠을 때 받는 건가 뭘 명확하게 한번 밝혀 주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은 그 관련 법령 규정에 의해서 해당 면적 이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기준은 저희들이 가벼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걸 궁금해하시니까 제가 말한 의도를 말씀드려도 되겠죠. 저희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S사와 기업이 큰 기업이면 지금 자꾸만 지금 이제 미세먼지니 분진이니 뭐 비상먼지 앞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스스로 만약에를 갔을 때 만약에 갔을 때 그때 받지 말고 지금 스스로 이렇게 주민들이 문제가 나왔을 때 자기 스스로 담당하자면은 받으라는 거 그거 한 가지하고 제가 만약에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세도시청에서 만약에 세도시청에서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면은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저 S사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환경영향평가를 못 받는다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세도시청에서 직권으로 세금으로 그걸 시행하라 그렇게 되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소된다 그 말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에 대해서는 저희는 법령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고요. 두 번째 직권에 대해서는 직권조차도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그 면적의 20% 이상일 경우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지금 그 만 제곱미터의 60%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돼서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회장님, 저도 이제 한번 발언할 기회를 한번 더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까지 온 거 박은수 씨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반발하지 마시고 끝까지 제가 한 가지의 팩트를 드릴 테니까요. 저는 팩트를 갖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실. 사실을 갖고 여기까지 왔고요. 지금 황수관 사장님이 여기까지 올 거라는 걸 저한테 이미 3월 22일 날 저하고 대화하면서 다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거를 제가 밝혀드려도 되겠죠? 녹취록 공유하겠습니다. 네. 이걸 보시고요.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아니요. 잠깐만요. 공개하시라고요. 네. 그리고 저도 지금 하시는 거 전부 다 녹음하고 있습니다. 네. 하십시오. 네. 하십시오. 공개하십시오. 네. 제가 3월 22일 날. 그러니까 3월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이 자리는. 잠깐만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우리 그 대표자님하고 우리 그 화사님하고 두 분 간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 제 의견은 여기서 두 분이 해결을 하세요. 자, 이거 면빈도 있어요. 면빈도. 어? 예, 네, 잠깐만. 자, 저는 면빈을 저기 해가지고 한 거지 두 분 개인간 그것은 별도로 하시죠. 원장님, 이거를 자. 보지 않으면요. 이분들이 계속 자. 왜 황수걸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우리 회사를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5분입니다. 5분 기회 주실 수 있죠? 1분이야, 저기라. 네. 자. 공개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주민이 있잖아요. 아, 해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저분이. 제 생각은 두 분만 얘기하면 두 분이 저기. 아니요. 이거는 제가 그렇게 하려고 이 자리를 주지. 아니요. 면장님, 왜 그러냐면 사실 황 사장님과 저와의 대화 내용에 이렇게 세종시에 이렇게 민원을 놓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할 거라는 거를 3월 20일 날 제 대화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왜 밝혀드려야 합니까? 밝히게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저희도 이장단협의 이장을 맡고 있는 박광환입니다. 우리 정 사장님은 제가 이제 오늘 두 번째 뵙는데 지난번에 회장님하고 이사를 말년에 달라고 부탁드릴 때 한번 뵙죠. 오늘 이제 두 번째 뵙는데 지금 여기 관계 공무원들 다 와 계신데 어느 공무원이 허가를 내는데 편법을 내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여러분들이 복학고 다니지 마세요. 여기서 복학고 다니는 사람 바보예요. 전이지신 분들한테 당신 허가 며칠 내는데 며칠 날 보냈냐 이거 따지면 여러분들이 바보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해결 방법을 서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정사님이나 여기 지금 황수월 대표나 두 사람의 문제를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한다? 여러분 그런 자리 아닙니다. 지금 면장님하고 조합원의 이 자리를 좀 마련할 때까지는 3.1 1택의 실질적인 모습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주민들의 불만을 전해드리고 또 공무원 관계자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앞으로 진행될 나머지 허가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챙기면서 또 여기 이렇게 어차피 예, 허가를 났으니까 이건 누가 막을 방법은 없을 거예요. 저도 이제 과거에 이런 경우를 겪어봤는데 이 허가를 접는다든가 이 허가를 접을 이 사업자들이 접을 수는 없어요. 또 그 허가를 내줬는데 여기 관계 공무원들이 누가 못 걸고 그 허가를 다시 또 반려받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어차피 진행은 되는 거니까 네, 나머지는 해결 수순을 밟아야 되는데 이게 감정싸움하고 뭐 얘기하다 튀어나가 오르카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서로 진지하게 문제점이 뭔가를 서로 찾고 또 앞으로 개선점이 뭔가를 발견하고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 부탁할 건 부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법조항 따져서 여기가 저 공무원들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허가된 사항들이 법을 위반해서 허가를 냈겠습니까? 그건 그냥 살릴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랄까 시기상도 지났습니다. 아까 그리고 시의원님을 욕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 일부분은 시의원도 다 챙긴 사람이야. 저도 사전에 충분히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희경하고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시의원도 원망하지 마시고 여기 뭐 관계자 면사님이나 뭐 전임 이문화 면사는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공무원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을 해왔더라고요.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지만 우리가 뭔가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쪽은 지뢰로 계속 돼요. 여러분들이 저 공장 앞에 가서 들어 누르면서 공장을 반대할 겁니까? 뭐 그런 자신 있으면 가서 하세요. 해봐야 다 자기도 손해. 우리 재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하는데 해결점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감정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정사님도 녹취록을 공개한다 이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이 자리 우리 매장이나 이 자리를 만든 이유가 없어요. 여기 여러분들 싸우라고 이 자리 만든 겁니까?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사님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자꾸 저 정사님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정사님은 간단만 하고 얘기하고 여기서 자꾸 얘기하면 병명밖에 안 되니까 변명하지 마시고 모든 걸 이제 공무원들이 다 얘기해 주셨어. 며칠날 허가 등에 공장 설립허가 받고 그다음 개발행위 뭐 건축도 다 그 순서 다 해서 그대로 진행된 것밖에 없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그거 여기 확인밖에 안 됐어요. 그럼 여기 주민과 회사 측하고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뭐 결론할 거예요? 뭐를 해결하시려고요? 이장님 여기서 답변 드릴 거 있어요? 아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기사가 삼성을 하자는 거하고 두 분의 문제는 아니 그러니까요. 두 분의 문제예요. 여기서 그 녹취록을 공개한다고 한다. 그것은 두 분이 양반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저에 대한 그 땅을 안 판다는 그 인대주가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두 분이서 해결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이 공개를 하고 세종시가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따라 맞이 사람이 되었어요. 누를 가지. 아, 여기 오세요. 재승자 만들려고. 어째 이런 거 곁에 살다 이래서 그래. 자, 지금 그 이장단 협의회에 말씀 나섰는데 옳으신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감정을 갖고 해달라고 끝까지가 뭔가 이런 죄를 만들면 정말 궁금하고 그런 놈이 많은 거예요. 우리 그 이사님, 우리 그 관계 공무원, 예? 궁금한 거 많잖아요. 뭔가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거냐, 뭘로 이것도 그러네. 자, 해가지고서 그 답변을 듣고 거기 또 궁금한 거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서 그렇게 대화하고 소통의 자리가 돼야지 뭐 녹취로 하고 그건 안 돼요. 그거는 그렇죠? 자 그건 들키지 말아 주시고 자 또 진행합시다. 저 오늘 저녁도 못 먹었어요. 어디 식사를 좀 하셨나는 건데 제가 먹어가지고 이 사람 못 들었네. 자 빨리 하면서 끝냅시다. 자 또 궁금하신 분
아니면 이제 판단이 말씀대로 이미 법적인 문제를 잃어가지고 있어서 이장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판결 안에 지금 다 저희들이 맞힐 겁니다. 저는 이제 중간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도 진짜 시멘트가 주제가 되는 그런 업체가 마을에 들어온다는 거 어디 있구나 한마처럼 반대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이 세종시라는 마을 지역이 농사를 짓는 것도 계시고 아까 어느 분도 얘기하셨지만 식당 허가가 안 된다고 했죠. 그거는 우리가 투지계획사 보면은 그만하를 걸고도 계획관리인지 보존관리인지 그런 부분은 진짜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환경으로 진짜 정확하게 따지자면 농사 짓는 거 요즘 농약 쓰고 다 합니다. 그리고 축사에서 나오는 그 오염 문제라든가 산성기, 환경오염, 환경오염. 저희들도 이제 어느 정도 한국에 가시기를 바라면서 이건 상관없이 어떤 내부를 세종에서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런 공장이 들어서는 것보다 아파트 건립하는 것부터 반대해야 됩니다. 아파트 건축자재. 지금 특히 세종시에 아파트가 가장 많이 들어섰죠.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환경오염, 퇴직증후군 그런 걸 해서 유전자도 불안이 있고 아이들의 성종습증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 이장면 협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 분들 이 인허가 되는 기반에서 하나하나의 업체가 하다못해 작은 어떤 개인 사업자라도 날 때 다 절차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이 S사라는 자체가 이 세종 지역에 와서 진짜 면적이 말씀대로 이미 진행이 된 겁니다. 좋은 점을 받아들여 협의해서 차라리 마을에서 좋은 부분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미리 더 정확한 가드레일을 친다고 해서 협의점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S사가 들어오지 않아도 무언가는 또 들어옵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조율해가지고 서로 기업 발전도 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서로 서로 양보해서 또 때로는 S사가 기업이 잘 운영돼서 마을을 위해서 진짜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소감을 말씀을 해주셨고 자 소감보다는 뭐 질의 같은 걸 하실 분 없으세요? 예. 전 관전입니다. 공원의 김재희입니다. 근데 여기들 말씀도 하시는데 기왕이면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어디서는 누구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분이 지역주민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듣기엔 지역주민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무슨 관계가 있어 여기 와서 얘기를 할지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소속 확실히 얘기해 주셔서는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바람마을 부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인데요. 어떤 지인을 통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좀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반발하고 있는 거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파트 세집 증후군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환경을 얘기합니까? 환경을 따지면 환경을 얘기하는데도 그거 환경이 전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정확한 이야기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맞닿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송 확실히 말씀을 하시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 지역 주민인지 다른 데서 무슨 관계가 있어 오신 분들 이해가 안 돼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됐습니다. 자, 앉으세요. 자, 여러분. 그리고 어느, 그 이장님이 이 가랑마을, 고운동이죠? 네. 고운동. 예. 몇 단지 나왔죠? 10단지. 나왔죠? 물어봤네요. 네. 자, 그렇고, 자, 네, 그러면 그 수감을 말씀하셨고, 또, 그 질의 하실 분. 예. 저는 저 건축가 저기 임호 기자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기 미래 세종 일부에서 인터뷰하신 걸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굉장히 궁금해서 솔직히
솔직히 제가 이제 임무기장님이 3월 14일 날 여기 지금 환경관 측 환경과 정책과 세 분하고 산림측과 주무관하고 또 건축과 주무관하고 같이 여섯 번 정확하게 15시에 방문하신 거 맞습니다. 그죠? 네, 뭐 시스템이 다 있으니까 무슨 뭐 안전이나 하실 말씀 없고 아까 말씀드리는데 그 현장을 안 봤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일단은 준비했습니다. 쓸 수 있고 똑같이지만은 오늘 같은 이상에는 20분 동안 가서 그 현장을 안 봤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진실을 가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희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공무원들이 잘했다 안 했다 그걸 따지는 것보다 진실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그 질문에서는 어차피 뭐 제가 답변 대신했으니까 분명히 현장을 보셨고 여기 계신 여섯 분 보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안 드려도 될 것이라는 확신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가지입니다. 소규모 업체라고 말씀하셨고 환경 유해 배출 업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인터뷰 내용에서 지금 임무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규모 업체 기준은 무엇이며 7,800평 부지를 갖고 있고 600평 연면적을 짓고 S사에서 말씀하신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100억을 투자했니 얼마 투자했는데 100억을 투자했은 업체가 소규모 업체가인지 아닌지 임무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소규모 업체 그 기준과 또 하나 유해 업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유해 업체의 기준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네, 제가 건축 허가 담당 임재만입니다. 3월 14일 날 선생님이 그 민원 때문에 현장에 나왔다고 해서 현장에 나간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네, 현장 돌아갔습니다. 거기 가까이까지는 안 갔습니다. 한 50m 정도는 떨어졌을 거예요. 50m 그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코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개발항인지 뭐 건축 작업인지 그 구분할 수도 없고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 뭐 기초를 하고 뭐 레미콘을 치고 이런 작업을 아닌 걸로 보였습니다. 맞죠? 말씀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소규모니 대규모니는 건축법에 규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대규모라 소규모라 이런 구분을 건축법에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작다 크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환경영향 평가 만제곱미터 계획관리제도 만제곱미터 이하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영상 한번 보십시오. 직접 한번 저기 제가 읽은 저기 미래 세종 일부에서 찾아가시는 걸 알고 있으니까 동영상 한번 보시면은 계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건축법에 소규모니 대규모니 이거 갖고 허가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계장님께서 그러니까 질문에 제가 질문을 아마 잘못했겠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소규모 업체의 기준이 무엇이고 두 번째 유해 배출 업체가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축법에 소규모다 대규모다 이런 규정은 없고 공장 같은 경우 5,000제곱미터 뭐 환경 영향평가 받는 거는 그 대지면적이 만제곱미터 또 건축 심의를 받아야 할 거는 몇 제곱미터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제가 질문하는 게 그냥 저는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저기 아까 90과 아까 3관 때 말씀드렸습니다. 지키는 그 지금 사전 회의가 3월 10일 날 착공이 4월 7일 날 됐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죠? 4월 7일 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본 것은 특집 저는 제가 본 것은 3월 14일 날입니다. 그리고 3월 15일 날 왔습니다. 만약에 지금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나중에 상위 기관에서 사전 공사였다고 만약에 판정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지금 계속 이제 주민들로부터 자꾸 혼돈이 오는 게
부서마다 뭐 허가를 쭉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허가 나는 것 순서 좀 잠깐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행위 허가 시점이 언제인지 말씀하셨는데요. 최초에 그 창업사업계획 해가지고 투자 그때 지금 현재 이제 산업유치과죠. 전체 진학 그거야. 현지 복합민원을 접수돼서 관련 부서 협의가 됩니다. 여러 부서 이 건축가도 있고 환경도 있고 농지는 농지 산지는 산지 부서 그 중에 하나의 개발행위 부서입니다. 개발행위의 허가 부서에 이서류가 접수해가지고 지가 16년 12월 16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시민을 받았습니다. 우리 개발행위에 있어서 그 많은 이 재량행위를 통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전문가, 민간 전문가를 포함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민을 받아서 거기에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허가 통보합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16일 날 그 시민위원회에서 조건부 수용됐고요. 그래서 17년 1월 달에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3.1주택에서 조치계획서를 제출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17년 1월 20일자 그 창업 그 개발행위 허가 승인을 해서 투자 그 산업입지과로 통보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당장 떨어지 나갑니다. 그 날짜 이후로 그 1월 10일자 1월 20일자 네, 그때 허가 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 여러 가지 그 진행이 절차돼 있는데 선생님 이거 내용은 언제든지 저희가 현장 개별적으로 오시면은 그 일정을 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행정기관에서 이 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하면은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잘잘못 여기서 여럿이 따져봐야 답이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감사 의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도 한번 나와서 다 조사해 봤는데 잘잘못 있으면 공무원이 책임져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우리 대표 이장단 대표님께 말씀하셨는데 그 행정 절차에 대해서 그런 것은 나중에 그런 쪽에다 의뢰하시는 것이 제일 위험을 해소하는 최고고 이 자리에서는 정말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14일 날 민원 제기가 들어갔잖아요. 3월 14일 날 민원 제기가 들어갔죠. 예. 그러면 민원 제기 들어가자마자 허가를 바로 내주는 조건이 뭔가요? 그건 저희가 또 부서가 제가 내준 게 아닌데 아니 민원 제기가 들어왔으면 일단은 무슨 심의가 있어야지. 지금 아까 설명했는데 민원사회 허가에 무슨 시민들 주민들하고 무슨 대화라고 대화라고 누가 대화를 하냐고 그것도 없이 이틀 만에 그냥 무조건 뭐 허가를 내줘요. 건축 허가 처리 기한은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일주일이에요? 아 잠깐만요. 일주일인데 이 허가 접수가 2월 24일 날 접수가 됐어요. 2월 24일 날. 그래서 각 부서로 협의를 돌려가지고 협의가 늦게 와서 늦게 처리되고 철되고 열장 통보를 해주고 해가지고 3월 16일 날 허가 처리가 된 겁니다. 3월 14일 날 저기 황사장께서 일주일 내에 해야 되는데 어차피 늦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일주일 안에 그 허가를 내야 되는데 늦었잖아. 처리 기한은 건축은 일주일인데요. 협의를 보내가지고 다 도착이 되면은 저희가 가진 일주일이 없습니다. 그래, 처리를 해야 할 사항이에요. 이상이 없다는 각 실과에서. 아,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으면. 그래서 민원 들어온 날 저희가 현장을 바로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갔던 거고. 네, 아, 나왔으면 나와서 보고서 아무 꼼짝이 없어요. 자,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저도 이제 시간도 이제 많이 이제 지나가 있는데, 제가 이 자리를 준비를 하려고, 7월 4일 날, 이장님이 말씀하셨고, 7월 5일 날, 그 다음 날, 저쪽 사무실을 갔어요. 혹시 거기 건축 쪽,
그 이사님이나 또 계신 그 알마 착한다는 거는 건물 짓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전화로다가 그 알아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 공주 거기 계신 줄 알고 저는 그쪽으로 육개미 쪽을 다가 가다가 전화 받고서 또 오신다고 해서 여기서 왔어요. 그래서 지금 회장님, 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7월달 이후로 말씀하시는 거 아무 도움이 안 돼. 여기 무임장소를 주선해주고 이런 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회장님은 여기서 실권 늘려놓고 하시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저쪽 직원들하고 그 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7월달 얘기를 왜 하시냐고. 근데 이 그 그렇게 말씀하시라고는 이게 한도 없이 이렇게 갈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금방 하나 쯤에 뚝딱 그냥 저희 아버지랑 끝낼 일이냐고 이게.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고 이러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날 그 면장실에다 오시고 또 그때 건의 하셨던 우리 회장님 그리고 그 휴천리 3구 이장님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서 이런 자리를 정해서 오시라고 했었어요. 그 휴천리 3구 이장님도 먼데 가셨고 해가지고 그때 읍내 3구 이장님도 제 방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저때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저 공장이 지금 짓고 있는데 저 공장이 그냥 짓니까? 또 해가지고 하자가 없으니까는 공장을 짓고 있을 거예요. 자, 장장님 내 집 안방이나 지라고 해야 돼. 전두비가 갔다가 결장님 내 동네가 지라고 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설명해야지. 이게 소통을 해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안 돼. 좋아. 준법입니까 이게? 네? 이게 준법이에요 이게? 준법이요? 이거는 봐요. 지금 면장님이 여기 승인해준 것도 아니고 사인한 것은 면장님 말하는 거 아니야. 글쎄,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시고서 하죠. 아니지. 왜 지난 얘기를 우리 최초 권을 얘기를 해야지 지금 와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니네 친구를 면장님 지금 잠재우려고 그랬는데 안 되잖아. 안 그래요? 면장님이 실수하신 것도 아니고 에? 내 솔직히 이거나 면장님이 이거 처음에 문서 왔을 때 각 지역 이장들한테만 통보해가지고 했으면은 이장님들 그냥 있어요? 이장님들은 허수아비냐고 국가에서 세운 게 이장이야. 그런데 면장 만들어서 사인해서 올려버려라? 그럼 개 같은 경우였어. 그럼 이장들은 뭐라 세워라? 자, 그 멀리 들어가면 이장들은 뭐라 세우느냐고. 각 동네 개념이 되려고 세우는 거지. 자, 그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듣고요. 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면장이 빠지시라고. 자, 그러면 무슨 말씀 하시죠? 아, 지금 우리가 이쪽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면장이 자꾸 꼈느냐는 얘기지. 아니, 그 말씀 안 하시고 뭐 끝내버린 선수경이라는 아주 희망하냐 뭐 등도 하죠. 자, 그럼 마저 하시죠. 그 시점은 환경과 환경과 나는 지금 나중에 그 공장에서 민가는 몇 미터까지 민가를 짓는 거예요? 공장 짓는 데는 민가가 몇 미터? 환경 관련법에서는 민가와 관련 그 뭐 거리 이격에 대해서 정의가 없어서 아까 국내 가운데에서도 교무 시절에 들어가고 공장 같은 거 붙이는 거 하잖아. 환경 관련해서는 교무 시설이라는 건 별도로 없어가지고 아니, 답변을 했죠. 그래도 그 공장 주변에 민가가 어느 정도 있으면은 그거를 민가를 공장을 몇 미터까지 민가를 막았고 이게 군중 같은 게 날아갔다 예상을 해갖고 그 소리라는 게 없습니까? 예, 민가 관련해서 이격거리의 정의는 저희 환경 관련법에서는 없습니다. 그다음은 현재 공장 난리에서 예. 여기 면사로까지 측정거리가 얼마나 되나 그러면 알아보셨어요? 아니요, 그거는 알지 않았습니다. 알아보셨어요? 예. 그다음 거기서 미세먼지가 여기까지 날아와서 아무 소리가 있는 거네요. 아,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방지시설 그 시설을 하게 돼 있고요. 그거는 예. 지금 오령 그 화력발전소도 다 시설했는데도 그 경기도 일대 충청도 일대까지 미세먼지 날아온다고 저번에 TV에 나오다니까 충청도 TV에 좀 그런 게 그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사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서 그 방지시설을 지금 현재 설치한 거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소리가 접속되면 건보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다 합격하고 다 얼추 때도 했는데도 종기 들을 때, 직종 들을 때까지 나온다고 네? 그랬는데 이거는 뭐 전에까지 안 나오는데 보장 있습니까? 해봤습니까? 보장? 했을 수 있겠어요? 보장을 제가 해야 되나요?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공무원은 준수를 하는 거고요. 관련 공무원은 네. 그냥 법에 관련 서류가 접수되면은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적법하게 그거를 그 대책을 세울 거고요. 그것만 안 되셔도 그것도 장치니까 그거는 인가가 없는가 아니면 인가가 어느 정도 있나 그것도 어느 정도 화가 안 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S사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오로지 친환경만 되겠죠. 친환경 조건 몇 가지 신청했습니까? 여기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네. 기왕이면 오늘은 다 할 의향이고 그걸 붙이는 거잖아요. 아 공장이 다 지어지고요. 그 KS가 다 나야지 제품을 조달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알기로 네 가지인가를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그 네 가지에 대해서 그 친환 다 하셨나요? 아 여기서는 아니 아니고요. KS 패드랩에서 하는 겁니다. 이 회복관에 이런 데서 다 그걸 검토하셨느냐? 오로지 친환경 하나만 가지고 검토하셨나요? 네 가지 종목에 대한 걸 검토하셨냐? 지금 시에서는 그런 제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벽돌, 무역, 타일 이런 걸로 허가를 내신 겁니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까 모순이 뭐냐면은 오로지 친환경만 가지고 따졌잖아요. 아 네? 저희가 그런데 네네. 내가 묻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거야. 친환경만 따지셨는데 오로지 하나의 벽돌 네? 구로? 그럼 신청한 건 뭐냐고 밑까지 신청한 건지 아시냐고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장 소리신 들어올 때 업종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는 벽돌 공장 코드에서 들어오는 거고 그 안에 이제 종목은 그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께서 정하신 것처럼 코드 하나만 가지고 그 확인을 그러면 그 코드 하나만 가지고 신사를 다 하는 거네요? 예, 그 코드로 해서 그 실과에다 협의를 통해서 그러면 다른 거 코드 위험증 만들고 안 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위험증 나왔다 했을 때는 환경도 예, 들어가신 거 들어왔을 때는 그쪽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때 때가 늦은 거 아니냐고 그럼 다 공장 접어가지고 배출하고 그 배출됐는데 그때 가서 신고를 해가지고 배출된 상태로 신고해서 그때 가서 뭐 벌금은 물리고 뭐 할 거냐고 지금 상황에서는 배출이 나왔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 지금 우리나라 기화가 친환경으로 기화하는 겁니까? 부자 기른 거요? 아니잖아요.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을 주신 건지 제가 아니 부자 거기서 기화도 만든다고 나와있어요. 네? 그러면은 아 기화는 아닙니다. 그 업종 코드가 그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닙니다. 근데 기화는 소송을 해야 됩니다. 연로 가해서 하는 것이 소송인데 저희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365일 절대 꺼지지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열이 한번 가해지면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또 그만 끝난 거는 또, 또 거래하실 분, 또. 자, 그러면 마무리 할게요. 마무리가 아니라, 그러면은, 여기다 공장을 지신다면은, 네네. 주민들, 환경 감시나 주민들 셀 수 있어요? 아니, 그건 내가 할 수 없어. 네? 회장님, 대리진단은. 전리 주민들을! 네? 대리진 역할에는 전리. 여기 저 국민들이 계약하는 것보다 준비대도 하나 차지하시오. 자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로 옳다고 보십니까? 어? 아니 지금 연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건 대변인 역할 때문에 우리 기류는 제가 대변인 아니 우리 기류는 대변인 역할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고 대변인 역할 한 가지 뭐 아까 뭐 툰다 하실 때 누가 와 하지 제가 왜 막 막습니까? 지금, 어? 자 마시라고요.
저 지금 내가 제가 말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나온 거예요. 아니 지금 사면을 해도 환경 감시단이 있죠. 환경 감시단 환경과에서 대려 환경과 그 주민 그러면 요 전위에다가 전위 주민들이 환경 감시를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24시간 아무 때 들어가서 그 채취해가지고 감시할 수 있는. 잠깐만요.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얘기가 왜 나오시냐면 2003년도에 신신화학이라는 거기를 뭐냐면 판을 생강판을 갖다가 파쇄를 해서 다음에 그걸 녹여가지고 다음에 뭐 자동차 시트나 뭐 이런 걸 만드는 그런 2차 공정 공장으로 단정지인 청생불에 만들어졌어요. 저희들이 아마 우리 기억나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 젊은이 전체가 일어나가지고 연기부처 한 번 전부 다 나와가지고 조치원 시간이기도 하고 굉장히 크게 대문을 주는데 시위됐던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요구했던 조항 중에 하나가 있어요. 신신화학과에 협의했던 사람이 대표님 그걸 수용하신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추천하는 5명을 추천합니다. 5명 환경 감시들을 추천해서 그 사람들을 대동하고 그 의심스러워하는 주민을 그분 입회하에 그 감시반 5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입회하에 해석지를 아무 때고 요구해서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입니다. 아, 그거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도 있다 이거. 아, 네, 만약에요 지금 요구하시는 그걸 들어드리면 되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네네. 우리가 지금 그 참여 뭐야 그러니까 여기는 네. 내가 다 느끼는 상황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1월달에 텃밭이라 하고 할 때 나 몰랐어. 아 네. 네. 그런데 좀 아까도 이렇게 했죠. 아까는 이분은 3월달에 그 차츰 들어갔다고 한 사람은 1월달에 차츰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부서에서 부서마다 편입 거 아니냐 이거 여기 아 개발행위하고 아까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알기로는 개발하는 이건 지랄이든가 난 걱정인 건 몰라요 솔직히. 네. 그렇지만 착공계가 떨어지고 다 해서 허가가 떨어지면 착공계가 떨어져야지 탑방이라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지금 웬만한 축사도 그렇게 탑방 문제였다고 다 무효시키고 다시 원상복시켰다 다시 하는데 이 큰 공장은 왜 그렇게 팔들이 말했다는지. 아 그러면요 제가 지금 건의하신 거 그거 들어드리면 제 소원도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실 수 있어요? 지금 이장님께서 절대 안 된다고 한 부분 있죠. 저는 이 녹취록을 꼭 공개해주고 싶습니다. 왜 세종 씨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왜 제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전임 연기분들께서 왜 공개를 하고 계시는지를 항상 둘이서 해. 아니요. 그 소원을 제가 들어드리면 됐잖아요. 저 그 요구를 저 그렇다면 저 한 번만 저 이거 못하면 네? 저 이거 못하면요 아니 나 공장 들어오라고 한 장 붙고 아니요 내가 이 공장 들어가서 내가 이 주민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만 지금 그런 오해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오픈을 하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저기요,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질의 끌어봐야, 방송도 끌어봐야 이게 해결 안 나. 그러니까, 저 유치원 3기장님하고, 홍대 4기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저도 참석할게. 참석해서, 주민들이 요구사항에는 전체적인 걸 만들어내가지고, 하다못해 뭐든지 만들어내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일사를 만들어서, 그 요구사항과 관계되는 부처 책임자들을 모시고, 또 여기 삼지유태인가 이분들 같이 오셔서 주민들 요구사항 전부 전달하고 수용할 건가 안 할 건가 수용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때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가 주민들한테 의견 듣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런 설명이가 아니라 공청이라고 아니 공청회가 아니고 주민들과 이제 나중에 협의를 해야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언제 허가 났냐 뭐 했냐 맨날 낮잡고 싫으면 안 돼 허가 이거 해결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민들과 함께 우리들이 요구할 사항, 저 회사를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뭐 회사 뭐 허가, 저 뭐 치수조건 들어가겠지. 뭐 그런 거 다 하자. 그러면 여기 관계자들이 오셔서 이거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공장 측에서도 이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모여서 그 수용하고 수용 불가 문제를 우리끼리 협의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얘기예요. 어땠어요? 괜찮겠습니까? 예,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우리 이제 의사를 준비 전달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기 유철 상무이장님하고 국내 사기장 제일 가까운 인접 이장님들이 갖고 주민들, 남쪽의 주민들하고 그때 저도 불러주세요. 저도 같이 참여해서 저도 이제 조언도 드리고 같이 또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들 전체 얘기를 만들어서 그때 한번 관계자들 모시고 여기 공장 관계자들 모시고서 한번 얘기를 하자 얘기죠. 괜찮겠죠? 예. 예. 저 이제 우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3일하고도 아무런 것도 없고 소론하고도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이게 그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자꾸만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일부에서는 뭐 소론 뭐 실명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련 황 대표께서 뭐 이쪽하고 저는 100번을 들어도 솔직히 나랑 관련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냥 200평이다 뭐 이렇게 뭐 이거다 이것만 알지 몰라요. 저희는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대표님. 그래서 저는 황수벌 사장한테도 분명히 말했어요. 대세교육원 구성할 때 두 분 그런 거는 모르겠다 그거 얘기하셨을 때 그거 저한테 말씀하시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왜? 그냥 이거 들어본 걸 몰랐다가 늦게 알아서 주민 입장을 대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두 분 감정을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황수벌 씨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아까 이제 물론 당사자들 다 답답한 부분이 있으니까 나 억울하니까 이것만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싶으신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조금만 참아주시고 그건 두 분끼리 뭐 법에 해야 되는 거면 법을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저는 저희 대책위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허가만 사항을 취소할 수 없을 거라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서 제가 대책위 위원님께서 들으시면 너 위원장이 어떻게 말을 그렇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허가가 난 상황이면 힘들 것이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때 가서 지금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해도 반복되는 얘기고 해결해 근데 다만 한 가지 시청 관계자분들도 회사 대표님께서도 이제 이만큼 주민들이 화가 나서 이런 감정 의사 전달하는 과정이라고만 서로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차상책으로는 이제 저희도 마을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대책위에서 따로 협의를 해서 요구사항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한 번에 대화를 해서 딱 끝나냐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다 여기 어린애들도 아니고 한 번에 오면 이렇게 딱 해서 모든 게 뭐 사측 입장, 주민들 입장, 시청 입장에 모두가 오케이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은 원장님 이렇게 잘 만들어주셨는데 어쨌든 회사 관계자나 시청 직원분들, 주민분들 모두한테 감사드리면서 일단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각자 대책위는 대책위대로 마음을 마음대로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다시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가 대책위원들한테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계속 하셔도 똑같은 얘기 또 나오고 10시대도 안 끝나요. 근데 결론은 계속 우리가 아까 말씀 제가 처음부터 대책위에 가서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법령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우리 요구할 걸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협을 하자는 거죠. 서로 상생을 해야 되니까 황 대표님께서도 제 말씀 정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분 문제는 반드시 두 분 해결하세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다음에도 절대로 말씀하지 마세요. 두 분 다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두 분이 해결하시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만 해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네. 그럼 오늘 그냥 이걸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